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도예요. 이번 강의에서는 엑셀의 신규 함수인 XLOOKUP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VLOOKUP 함수와 아주 유사한 함수인데요. 보다 간단하고 더욱 강력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화면을 같이 볼게요. 이렇게 XLOOKUP을 입력을 하시고요.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이 값인 이름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처질 범위를 선택을 하시고요. 출력 범위를 선택하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해당 직원의 직원 번호가 출력됩니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볼까요? 이예은으로 바꿔보면은 이렇게 직원 번호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죠. 기존의 VLOOKUP 함수는 이렇게 왼쪽에 있는 값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XLOOKUP 함수는 좌우 상관없이 값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 365를 사용 중인 사용자라면은 이번 강의 끝까지 봐주세요. 준비하셨나요? 함께 가시죠. 직장인의 필수 함수죠. VLOOKUP 함수인데요. 직장인이라면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함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드디어 엑셀에서 VLOOKUP 함수를 대체할 수 있는 XLOOKUP 함수를 업데이트 하는데요. VLOOKUP 함수와 XLOOKUP 함수의 차이점은 여기 우측에 요약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피스 365를 사용 중이시더라도 오늘 날짜인 9월 27일 기준으로는 아직까지 XLOOKUP 함수가 안 보이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오피스 참가자를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신청하는 방법은요. 여기 파일에 오신 다음에 계정이 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오피스 참가자를 신청할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오피스 참가자를 신청하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관련 링크를 적어드렸으니 링크를 참고하신 다음에 참가 신청을 마무리하시고 이번 강의를 같이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던 VLOOKUP 함수의 몇 가지 부족했던 부분과 XLOOKUP 함수에서 개선된 부분을 하나씩 비교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VLOOKUP 함수는요. 찾을 값을 찾는 범위가 반드시 참조 범위의 맨 왼쪽에 위치해야 했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직원 번호를 참조해서 담당 부서를 출력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출력하고자 하는 범위가 찾는 범위의 왼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VLOOKUP으로는 조회가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덱스 매치 함수를 사용해야 했는데요. 이렇게 VLOOKUP을 통해서 저희가 찾고자 하는 값을 선택을 하겠죠. 선택하신 다음에 콤마 입력하시고요. 범위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넣고 0을 넣어서 이렇게 함수를 마무리를 하면은 value가 뜨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XLOOKUP은요. 찾는 범위에 위치 상관없이 값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XLOOKUP을 입력을 하시고요. 찾는 값을 선택을 하고 찾을 범위와 출력 범위를 선택하신 다음에 엔터 입력하시면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직원 번호에 따른 담당 부서가 조회가 됩니다. 이렇게 직원 번호를 바꿔볼까요? OPD007로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담당 부서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으로는 VLOOKUP에서는 이 참조 범위에 열을 추가하면은 출력 값이 달라졌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 VLOOKUP 함수는요 참조 범위로 D열부터 F열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범위에 하나, 둘, 셋, 세 번째 열인 이 나이를 출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중간에 이렇게 열을 추가하면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출력하는 값이 0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열을 추가하면서 이 참조하는 범위는 늘어났지만 실제로 출력하고자 하는 열의 값인 이 3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하나, 둘, 세 번째에 위치한 지금 이 빈 열을 출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0을 출력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열을 지워주게 되면은요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XLOOKUP 함수는 이 참조 범위 사이에 열을 추가해도 출력 값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XLOOKUP을 통해서 찾는 값 이름을 선택을 하시고요. 찾을 범위인 이름 범위 그리고 출력 범위인 나이 범위를 선택을 하고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열을 추가해도 값이 유지가 되고요. 반면에 VLOOKUP은 값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 열을 삭제해도 VLOOKUP은 오류가 나오는 반면 XLOOKUP은 그대로 값이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그 다음으로 VLOOKUP에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인수로 일치 옵션이라는 선택 인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실제로 VLOOKUP을 사용할 때에는 유사히 일치가 아니라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찾고 찾고자 하는 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NA 오류가 나오도록 반환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VLOOKUP 함수를 사용할 때 이 마지막에 뒤에 0을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뒤에 영어를 넣어주지 않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정현사라는 이름을 가진 직원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알 수 없는 값이 출력되는 거를 볼 수 있죠. 그래서 매번 브이로크 방수 입력할 때에는 마지막에 뒤에 이렇게 0을 넣어주거나 또는 파일스를 넣어서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찾도록 해주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는 인수는 하나, 둘, 셋, 네 개를 매번 넣어줘야 했어요. 반면에 XLOOKUP 함수는 일치 옵션의 기본값이 정확히 일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수를 세 개만 넣어줘도 아주 잘 동작을 합니다. 이렇게 XLOOKUP을 넣어주시고요. 찾고자 하는 값인 이름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찾을 범위, 출력 범위를 선택을 하고 엔터 입력하시면은 이렇게 정현수라는 이름의 지원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NA 오류가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정현수로 바꿔주면은 값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네 번째를 볼게요. VLOOKUP 함수는 조회 범위에 동일한 값이 여러 개 존재하면은 맨 위에 값만 반환 가능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박나연이라는 이름의 직원은 여기 IT팀에 한 명, 그리고 고객관리팀에 한 명, 이렇게 두 명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쵸? 자, 그리고 브이로크 함수를 통해서 이 직원의 나이를 검색하게 되면은 가장 위에 있는 것만 반환 가능하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박나연 직원의 나이인 32살이 반환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물론 이전 강의에 룩업 함수를 사용해서 마지막 값을 반환하는 방법을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이렇게 두 개의 함수를 쓰는 것보다 하나의 함수로 처리가 되면은 아주 간단하겠죠. 그래서 XLOOKUP 함수는 조회 범위에 동일한 값이 존재해도 위의 값 또는 아래 값을 선택해서 반환할 수가 있습니다. 입력을 해볼게요. XLOOKUP을 입력을 하시고요. 이름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름 범위와 출력 범위를 선택을 하시고요. 콤마를 두 번 입력하시면은 이렇게 오름차순 검색, 내림차순 검색 이렇게 검색 옵션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림차순 검색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함수를 입력을 하시면은요. 이렇게 마지막에 위치하는 박나연 직원의 나이가 33살로 반환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검색 옵션을요. 내림차순이 아니라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맨 위에 있는 값인 32살이 반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그리고 VLOOKUP은 넓은 범위를 참조할 때 불필요한 계산이 들어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직원 번호를 참조해서 나이를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VLOOKUP 함수는 이렇게 C열부터 F열까지 모든 범위를 참조하였어요. 즉, 이 중간에 있는 D열과 E열은 필요하지 않는 범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수 안에 범위가 들어가다 보니까 불필요한 계산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계산이 지연됐죠. 반면에 XLOOKUP 함수는 이렇게 저희가 필요한 범위만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연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으로 VLOOKUP은 가로로 된 범위를 조회할 수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가로로 된 범위를 조회하려면은 다른 함수를 써야 했어요. 일반적으로 HLOOKUP 함수를 사용하거나 또는 VLOOKUP 함수와 매치 함수를 응용해서 사용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죠. 이렇게 HLOOKUP을 사용해서 찾을 값인 3호를 선택을 하고요. 범위를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두 번째에 위치한 값을 출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2를 넣고 마찬가지로 0을 넣어서 마무리해 주시면은 3월에는 1350원, 2월에는 1400원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매번 가로 범위, 세로 범위에 따라서 두 개의 함수를 사용하면은 번거로웠을 거예요. XLOOKUP 함수는 세로와 가로 모두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XLOOKUP을 입력을 하시고요. 찾을 값인 이 4월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찾을 범위인 이 범위를 선택을 하시고요. 출력 범위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4월 달에는 1200원, 3월 달에는 1450원 이런 식으로 가로 범위까지 조회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XLOOKUP은 와일드카드로도 검색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와일드카드는 모든 문자를 대체할 수 있는 임의의 문자로 보시면 되세요. 이 별표와 물음표가 사용이 되는데요. 별표는 글자 수에 상관없는 모든 문자를 대체하고요. 물음표는 모든 문자인데 하나의 글자만 대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김 뒤에 물음표를 넣게 되면은 김으로 시작하는 두 글자의 이름을 검색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여기 위에 김으로 시작하는 두 글자 이름은 이 김준밖에 없기 때문에 XLOOKUP으로 나이를 검색하면은 30이 반환될 겁니다. 여기에서 직원 번호를 검색을 했네요. 그러면은 OPD013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XLOOKUP을 통해서
이 값을 검색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찾는 범위는 이름 범위, 출력 범위는 직원 번호를 선택을 하시고요. 콤마를 한 번 더 입력을 하시면은 여기 일치 옵션에 와일드카드 문자 일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선택을 해줄게요. 그리고 입력을 하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김으로 시작하는 두 글자의 이름의 직원의 직원 번호인 OPD013이 반환된 거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뒤에다가 물음표를 하나 더 추가해 볼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김으로 시작하는 세 글자의 이름의 직원, 지금 보시면은 김민채가 되겠죠. 그래서 OPD016이 이렇게 반환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XLOOKUP 함수는 기존 VLOOKUP 함수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몇 가지 기능을 추가하면서 VLOOKUP 함수뿐만 아니라 HLOOKUP, 인덱스 매치, LOOKUP 함수까지 여러 개의 함수를 대체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함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단점을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XLOOKUP 함수는 찾을 범위와 출력 범위의 넓이가 다를 경우에는 밸류류가 발생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SUMIF 함수나 COUNTIF 함수와 동일한 문제점인데요. 이런 식으로 XLOOKUP 함수에는 두 개의 범위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범위의 길이가 다를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value_or가 나오기 때문에 범위를 선택할 때 주의하셔야겠고요. 두 번째로 마우스로 범위를 선택하는 엑셀 입문자의 경우에는 수식을 입력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VLOOKUP 함수는요, 이렇게 값을 선택을 한 다음에 선택하는 범위가 이렇게 한 번만 선택을 해주면 된 반면에 XLOOKUP 함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값을 선택을 하고요, 범위의 경우는 이렇게 한 번, 두 번 선택을 해줘야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렇게 긴 범위를 여러 번 선택을 하려면은 마우스로 드래그하기에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마우스로 선택하는 것보다는 키보드 단축키를 통해서 컨트롤 쉬프트 방향키로 이렇게 범위를 쉽게 선택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단축키를 습관화하시면은 이 두 번째 문제는 금방 해결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다중 조건이나 이미지 출력, 그리고 다중 결과값 출력 같은 고급 기능은 여전히 인덱스 매치 함수를 사용해야 된다는 점에 대했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제 생각에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오피스 홈페이지에서 XLOOKUP 함수는 오피스 365 버전의 엑셀에서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설치형 엑셀 2019를 포함해서 모든 이전 버전 사용자와 파일을 공유할 때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임오류가 출력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파일을 열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값을 변경하거나 함수를 다시 실행을 하게 되면은 네임오류가 나오면서 여러 사용자와 파일을 공유할 때 호환성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네 번째 내용은 제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오피스 365 구독자 말고도 최소한 엑셀 2013 이후 버전의 사용자에게는 XLOOKUP 함수를 모두 제공을 해서 많은 사용자가 좀 더 편리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엑셀의 신규 함수인 XLOOKUP 함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후에 일반 사용자에게도 XLOOKUP 함수가 배포가 되면은 좀 더 실무에 적용 가능한 내용으로 강의를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중에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강의가 도움되었으면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